안녕하십니까. 오늘 3일, 수요일, 공감에 놓은 영상 일기입니다. 이번 날씨는, 오늘은 초여름 날씨라고 해야 할까요? 바람이 크게 붑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은 그래도 쌀쌀한 날씨인데요. 어제는 영상을 못 올리고 오늘 해봅니다. 어제 새벽에는 오복이야 HBB101이라는 이러한 비료죠. 그러니까 왜 치느냐 하면은 일교차가 심하고 동해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살벌 바라면은 영양제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을 무사밭과 자두밭에 살포를 해주고요. 현재 저희 자두밭 풍경입니다. 그래도 예초 작업을 한번 해서 현재 보기는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두는 이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대숙자두인데 동해 피해 때문에 그런지 열린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대신에, 과 크기는 조금 더, 큰것 같습니다. 요거는, 거반도 복숭아 농원에 일 공간이 있어서, 거반도 묘목을 식재를 했는데, 잘 활착을 한것 같습니다. 만천아 복숭아인데요. 만천아 복숭아 열매 젓갈을 해줘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장은 매우 바쁜 그런 계절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영상 일기에 체리나 뭐가 있는데 방금 보니까 이식이 잘안 돼서 과일이 많이 생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구입해서 있는 나무 주변에 식재를 하려고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요즘은 참 택배가 잘 발달돼서 묘목도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돼서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파코도 살고 남은 3년생인데요. 1생 3년생인데 식재를 기존 아쿠아도 살구나무 주변에 식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능계석마를 저희도 식재를 하고 이 점적관수를 해서 이렇게 물을 주니까 활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오는 길고양이 모모인데요. 아침 일찍이 밥 달라고 창가에 이렇게 다 버티고 있습니다. 맹견나무가 많이 우승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렇게 수생 재배를 한번 해보려고, 만약에 수생 재배를 해서 뿌리가 나오면은 농원 주변에 올라오는 길에 맹견나무 울타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초기, 예초. 기약이 부분이 오래되니까 말썽이 나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 부품을 구매를 해서 오늘 도착했습니다. 이거 매번 공기계 수리센터 가면은 청소하는 데만 한 3만 원, 부품 교체하면 7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알리에서 구매를 하니까 14,000원 정도,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14,000원 정도의 부품이 이렇게 뭐 그런 구매 후에 된 것입니다. 지금 한 열흘이 안된 같은데 이렇게 왔네요. 그러니까 14,000원 정도의 자가 수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중국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많은데 제가 보니까 혼다 엔진 자체가 일제지만은 결국은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부속도 부품도 중국제라도 뭐별 문제 안할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비 오는 날 한가할 때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후기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영상 일기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을 뽑아 보니까 외초기 관련 엔진 쪽그 부품이랄까 소부품이랄까가 세트로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가성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장착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장착까지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혼자서 영상 작업을 하는 부분을 다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필요한 분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공유를 해서 농가의 원가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공유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매번 저희 홍자백농원 영상 일기를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